저도 이미 지금 대국자로 빙의가 돼가지고요. 네. 아, 그쪽을 두나요?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치원역구단의 생각은 알겠는데. 네. 아, 유치원역구단 약간 관광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여기를 두면. 여기 네. 단수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고 네. 양쪽이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백이 강구한 것은 이도를 따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따내면 여전히 여긴 옥집입니다. 제 일차에 그다음에 잠시 템포가 늦어졌는데요. 자, 지금은 뭐 50초 하나 술기 하나하나도 어렵지만 네. 누가 냉정함을 유지하느냐 또 지금 승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유치원역구단의 수익기는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두면 네. 상병 살았죠. 여기는 모양만 놓고 보면 양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았다고 여기까지만 보고 판단을 했을 텐데 네. 여기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어느 한쪽을 따내야 되잖아요. 여기를 따내도 이렇게 되면 옥집이고 이쪽을 따내도 선수로 흑이 두 점을 따낸 다음에 잡으러 가면 아직 못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가 좀 있죠. 백이 흑을 잡으러 가려면요. 여기는요. 네. 이 단수가 선수라고 보고 50초 먹여치는 하나, 것도 흑의 둘, 권리라고 보면 네. 다섯. 응? 어? 네. 아. 아, 그 수도 되나 봐요. 여기를 여전히 백은 붙여야 되거든요. 네. 끼우고 그런 따낼 때 원래는 여기 당장 약점이 있어서 여기 따낼 수가 없는데 네. 지금은 여기를 하나 끊어둡니다. 그리고 따냅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둘 시간도 없고 흑돌이 백을 조여가는 입장에서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죠. 아, 정말 서봉수 구단의 네. 부분적인 수익기는 거의 뭐 이세돌 구단, 박정환 구단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초읽기거든요. 네. 50초 하나, 둘, 셋. 자, 백도 좋은 넷, 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화려해요 지금. 지금은 뭐 지금 무아지경이에요 지금은. 그게 선수인가요? 지금은 네. 당장 정면 승부로 이 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포기를 했고요. 네. 상변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우변 쪽을 깨고 이 대마를 살려놓고 보자. 우선 지금 그냥 쉽게 변화하는 것은 안 되니까요. 유치원역구단이 지금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네. 약간 수익기에 그러니까 여기 양단수가 되면 당연히 된다고 애초부터 잡으러 갈 때부터 보아두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 오류가 나서 네. 지금은 방향을 바꿨어요. 자, 서봉수 구단의 표정 아까대로 돌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느꼈는데요.
만약 지금 백이요. 네. 그냥 단수를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들여다보면서. 네. 단수를 쳤어도 아마 흙은 이쪽으로 돋겠죠. 아, 그쪽을 네, 이 한 점을 받는 것은 백이 살면 안 되니까. 네. 50초 하나. 자, 일단 그곳은 잡혔는데. 네. 서공 수구단이 우선 위기를 모면을 했고요. 네. 자, 뭐 흙이 위기 탈출을 확실히 했네요. 근데 이수도 냉정하게 놓고 보면 네. 어차피 상변을 버릴 생각이었다면 단수 치고 상변 잡을 때 따내는 게 나았겠네요. 네. 지금은 흙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견디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흙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따내고 있는 데까지는 외길이고요. 네. 백은 우상귀 또는 변의 약점을 맛을 이용해서 네. 수를 내야겠습니다. 여기가 다 집이란 난다면 흑승이고요. 근데 수를 내도 괜찮나요? 형세가요? 우선은 뭐 내고 생각을 해야죠. 수가 안 나면 흑승입니다. 네, 역시 네, 그곳을 일단 해봐야겠죠. 그쪽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50초 하나 둘 상변의 경우는 여기가 재밌는 모양인데요. 여기를 따내면 네. 얼핏 보아서는 넘는 수와 사는 수가 맛보기로 보이지만 지금은 흙이 맞고요. 막던지 한 칸을 뛰던지 비슷합니다. 네네. 맞고 백이 건너가더라도 뒤에서 다시 다시 이렇게 조여가면 결국은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석점도 이어가지 못하고 속상하네요, 진짜. 네, 이 돌도 잡혀버리죠. 네. 50초 하나, 둘, 셋. 네, 그곳에 맛이 조금 있는 것이 저 치면 끊어서 네, 이쪽으로 잡는 것은 변 쪽으로 터져나오고 네. 중앙 쪽으로 든다면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패 형태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꽤 큰 수확이네요. 네.
정말 이 정상급 기사들끼리 대국에서 한 판을 이기는 건 정말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늘어서 받아야 되나요? 그럼 100도 뚫고요. 네. 어느 정도 맛이 나쁘고 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늘 수도 있는데 아 맞습니다. 그러면 뭐 끊을 때 이쪽을 뚫려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다시 막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이 변화가 일단락이 되고 서로 선수를 잡게 되면 가장 큰 곳은 여기거든요. 흙이 있는 것이 지금 선수성입니다. 다음에 역시 더 치는 수가 있어서 네. 반발하기에는 전체 대마가 여전히 걸려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최강으로 버티느냐, 버틴다면 바깥쪽을 넣는다던가 이쪽으로 단수 쳐서 최강으로 버티느냐, 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돌려주더라도 50초 맞좋게 두느냐. 아. 야. 끝까지 물러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는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단수 치고 젖혀서요. 젖혀서 막으면 쉽게 패가 나고요. 네. 기본적인 이제 사활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치중가고 일선을 단수 치면 원래는 잡혔다는 것이 이제 맞는데 네. 아, 맛이 워낙 나빠서요. 맛이 너무 나빠요. 네. 지금은 이런 작전이겠네요. 이렇게 두면 아, 네. 패 이제 단수를 치면 패인데 그냥 한 점을 잡고 네네. 귀살이를 인정을 해주고 선수를 잡아서 여기도 지금 선수 10집 가까이 되는 큰 끝내기라서 이렇게 두고 선수 끝내기를 하겠다. 지금 이런 그래서 이기면 정말 냉정하네요. 네네. 지금 아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형세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봉수 구단의 시선을 보면은 네. 우상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둑판을 한번 훑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50초 하나 둘 과연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50초 하나. 자, 두 대국자 모두 아. 아. 그 수도 좋네요. 그 수도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막고요. 네. 귀를 잡으러 가면 이쪽이 자충이에요. 그렇죠. 단수 치고 있는 순간 뭐 순식간에 바둑 역전으로 끝나죠. 그렇다면 막고 그러면 그냥 사네요. 물론 나중에
붙이는 그렇죠. 등에 이제 폐맛은 남아 있습니다만 네. 우선 집으로 백이 더 득을 본 거죠. 네. 게다가 있는 수까지 선수네요. 네, 그렇죠. 있는 것도 지금 단수 단수로 걸리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죠. 이거는 백이 집으로 엄청 득봤을 것 같은데요. 아, 네. 50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 그걸 먼저 해놓나요? 먼저 해두는 수도 좋네요. 지금 정확합니다.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 단수로 걸리거든요. 아, 저 단수 칠 것 같아요. 네. 이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아까 그림과 또 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또 순식간에 또 백이 엄청나게 득을 받습니다. 아, 네. 끝까지 재밌네요. 네. 지금 채널이 돌아가셨던 분들 몇 번이나 돌리시려다가 머뭇머뭇 하실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흙이 물러서는 네. 표현이 100번 나왔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20집 네. 이상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물론 여기도 큽니다만 그래도 정신적인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런데 서봉수 구단이 얼굴에는 초조함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손에 많이 받네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하고 치면 아직도 맛이 없나요? 그렇죠. 아직도 맛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 네. 네. 정말 바둑 한 판 이기기 힘든다는 말이 맞네요. 네, 이 한국 바둑의 전설은요. 무엇보다 가장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패자 인터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 오늘 좀 인터뷰하기가 뭔가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다섯. 누가 승자가 되든 패자가 되든요. 지금은 네. 있는 수도 있겠지만 호구 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단수는 언제든지 패로 버티는 거예요. 네. 이 패를 지는 날에는 상변의 맛이 생기면서 전체 그렇죠. 흙 대마도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함부로 패 단수도 못 치겠네요. 네. 뭐 엄청난 득을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서봉수 구단의 표정에는 뭐 변함이 없어요. 50초 하나 둘 자 이제는 셋. 아 그냥 있네요. 이 정도 흐름이라면 정말 역전이 안 되는 게 이상한데 네. 또 수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뭔가 네, 여기를 밀게 되면 네. 당장은 입구자가 수는 아니네요. 이렇게 두더라도 여전히 넘어가는 수는 없고 뭐 이쪽으로 두더라도 수상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찝찝하긴 해요. 네, 그것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도 손에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렇다면 되돌아봤을 때 흙이 어떤 수가 잘못된 건가요? 우선은 는 수로는 당연히 후퇴하는 쪽이 나았고요. 아, 그쪽을 처리하는 게요? 네.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여기 여섯, 있겠죠? 일곱, 반상 최대입니다. 여덟, 아홉. 제 눈을 또 의심하게 되는데요. 정말 제 입에서도 네. 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저는 지금 와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수는... 유치원 구단의 저 포즈도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수는 엄밀히 봤을 때 수가 되지는 않네요. 네. 오히려 이쪽으로 치중을 갔으면 한 수 늘어진 패는 나거든요. 네. 이렇게 두고 잡고 따내고 백이 먹여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수 늘어진 패 모양은 나는데 지금은 막아도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저 치는 것은 여기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막게 돼서 네. 어딘가를 단수를 쳐야 패 모양이 나오는데 양쪽 다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둘 때 뭐 젖혀서 끝내기 하는 정도겠네요. 셋, 이렇게 되더라도 넷, 백은 살아 있습니다. 여섯, 일곱. 뭐 유창열 구단이 여기서 더 한번 네. 네, 골을 외쳤습니다. 우선은 상대가 좀 모양으로도 공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물어보고 싶은 자리이고요. 색은 입구자가 정수네요. 입구자를 두면 수는 안 납니다. 대국 외적으로도 참 재밌는 요소가 많죠. 또 대국자의 표정 변화라든지 흑이 정말 엄청 손해를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 형세 판단은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기를 살게 되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백도 이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되면 서로 무난하게 정리가 되고 네. 마지막 여기 흑이 선수로 있게 그건 되거든요. 그건 다행이네요. 이 계각 어떻게 되는지. 50초 하나 둘 셋. 미세할 것 같은데요. 네.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거기 뭔가가 또 있습니까? 그냥 뭐 괜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선수 둘 때마다 다시 그러니까요. 한번 쳐다보게 되거든요. 뭐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떻게 되나요? 백은 단수 쳐야 네. 되고요. 그냥 쉽게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잊고서 있는 것이 다음에 아 그것도 선수군요. 네, 2단조 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네 정수라고 보고 있네요. 괜히 떨고 그냥, 있었네요. 그냥 이면 백이 여기나 이렇게 지키는 게 싫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저는 순간적으로 또 이스로 귀에서 뭔가 소리를 내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이 바둑은 정말 복잡한 상황들을 견뎌내고 끝내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근데 아직도 뭐 결정되지 않은 곳들이 네, 있어요. 지금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이렇게 받는 게 정수인지, 네 이렇게 받는 게 버티는 것이 정수인지. 이렇게 받으면 아무 맛도 없고 깔끔하기는 한데 집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맛은 나빠 보이지만 만약에 흙이 별다른 수를 내지 않고 이렇게 정리된다면 이게 집으로 조금 득입니다. 지금 뭐 여유를 부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
50초 하나, 둘, 셋. 아, 그쪽이 뭐가 됐습니까? 너무 계속 겁먹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네. 먼저 아, 다 정리를 해두었으면 네, 두 점 따내는 순간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를 해두기 전에 백이 물어봐서 응수를 시킬 수가 있으면 그만큼 득을 본 득이죠. 거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여기를 젖힌다. 이것은 이것은 흙도 겁납니다. 뭔가 빛 같은 것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빛이 나는 순간 여기도 확실치 아이고, 않고. 네. 역시 여기도 아끼는 거 아끼는 게 아니었네요. 흙의 입장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교훈이에요, 되는. 오늘의 네. 교훈이에요. 오늘의 교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어? 아까 했으면 걱정이 없었는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흙이 한 가지 그래도 보험이랄까요? 여기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네. 위험할 때 폐를 만드는 수단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쪽이 비계 형태가 나더라도 폐로 버틸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버텨간 거고요. 백도 이제는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여기 수를 내려가지 않으면 이 수가 아주 이상한 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건 따내거나 여기를 찝거나 해서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었을 때가 문제인데요. 지금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안 되고요. 네.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된다면 이 수는 단순한 끝내기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죠. 끝내기 두 집 끝내기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뭔가 백도 찾아내야겠어요. 그러나 들리는 건 한숨 소리인데요. 백이 지금, 네. 그냥 두는 수도 있을까요? 아, 그냥이요. 이수가 지금 선수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수 지금 이렇게 버틴다는 의미는 네. 원래는 이제 패를 흙이 꽃놀이 패를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사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은 패를 들어와서 아, 백이 패를 해소하는 날에는 이쪽도 지금 흙이 문제가 됩니다. 다섯, 여섯, 초일게요. 백이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네, 역시 네, 그쪽을 두었죠. 거기를 이어서 패를 들어올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것은 이렇게 지금 찝으면 네. 상변은 깔끔한데 역시 지금 여기가 선수거든요. 당장 패가 있죠. 또 받아야 된다면 집으로 백이 꾀득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변으로 가겠죠. 네. 흙은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초읽기 상황에서 과연 그 결단을 내릴 네. 수가 있을지. 눈에 보이는 패감은 흙이 많아 보이거든요. 여기도 패감. 이것도 패감이고요. 지금 이 전체 대마를 끊자고 하는 것이 다 패감입니다. 셋, 넷, 좌상 쪽도 다섯, 패감이 되겠고요. 여섯, 자, 결단을 할 수 있나요? 여덟. 그러면
자, 그럼 백이 먼저 손을 쓸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이거는 백이 네. 먼저 여기를 두는 순간 네. 그렇죠.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손 빼면 먹여쳐서 네. 큰일 납니다. 선패인가요? 네. 아, 흑이 패를 들어갔어야 되긴 됐었네요. 아. 패를 들어갔으면 패감은 흑이 많았거든요.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지금 그쪽을... 상당히 기분 나빠졌는데요. 여기 지키는 순간 네. 자체로 네, 받는다면 네. 자체로도 득을 많이 받죠. 그리고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흑이 원래는 여기를 두면은 네. 또 꽃놀이 패가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양패로 버틸 수 아. 있겠습니다. 여기는 흑이 따내는 것이 이 대마 때문에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따냈다가 여기를 따냈다가 하면은 이 상변 백을 잡는 것에는 문제가 없네요. 아, 그런데 자체로도 여기에 두는 순간 집으로 또 많이 손해를 봤거든요. 그 좋은 기회를 놓쳤고요. 유창혁 구단이 지금 자책을 하는 듯 보이지만 글쎄요. 여기 그러게. 잡는 수가 선수로 듣는다면은 득을 봤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받았습니다. 괜히 패감도 없앤 거고요. 아니네요. 어차피 손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데요. 자,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킹 대 한국바둑의 전설입니다. 서봉수 구단 대 유창혁 구단의 대국을 보고 계십니다. 아, 네, 유창혁 구단. 자, 사실 아, 지금은 네. 여기를 두면 집으로는 많이 이제 백이 이득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백이 한번 하변 끝내기를 손 뺀 상황에서 아, 네, 이 정도이기 때문에 득은 네. 봤습니다만 한번 여기를 받을 곳을 안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흑이 여기서 많이 당했지만 이곳을 양패로 버틸 수가 있고 이곳으로 양패를 버틸 수가 있고 또 하변을 지금 흑이 먼저 선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는 또 어떤가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됐죠. 네. 끊으면 네. 난리 났습니다. 아. 아 그렇다면 백이 젖힌 것도 잘못 둔 수인가요? 젖힌 수는 뭐 다르게 받는 것이 정수이긴 했겠습니다만 역시 이쪽 차단되는 맛이 네. 있어서 어느 정도 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미 서봉수 구단이 그쪽의 약점을 다 간파하고 있었네요. 아, 얼핏 보면 지금 이곳이 하나, 이렇게 두면은 이게 셋, 흙이 걸린 모습으로 넷, 보이는데 절묘하게 다섯, 여기가 양패 여섯, 모습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네요. 백이 많이 괴로워졌습니다. 네. 잡는 것은 단수를 쳐서 바로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두더라도 이 돌이 잡히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돌이 잡히는 순간 여기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너무 많네요. 아, 서봉수 구단 네, 뭔가 쪽에서 뭔가 소득을 올려야겠어요.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이렇게 두어서 부분적으로는 패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패를 하다가 양패를 아. 걸어버리면 이렇게 두고 여길 따내고 네. 백이 패감을 쓰고 따내면 여길 따내고 양패가 절묘하게 되어 있네요. 아, 정말 바둑 재밌습니다. 아, 네. 기기묘묘하네요. 아. 유창혁 구단도 여기를 두면서는 아마 선수로 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 서봉수 구단이
손을 50초. 뺐단 말이에요. 손을 뺐을 때 자충을 이용해서 크게 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네. 절묘하게 양패로 수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꿔 말하면요. 그 상변적을 두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끝내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약간이나마 그래도 흙 쪽이 아, 그래요? 조금이라도 두텁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오늘의 패자 인터뷰를 하면 슬플 것 같아요. 누가 되던. 50초 하나. 아, 역시 네. 돌을 거두었습니다. 양패가. 아, 네. 아, 정말 오늘 대국은 대단하네요. 정말 정말 재밌는 바둑한판 네. 감상을 했고 제가 이 바둑을 진행해서 너무 기뻐요. 네. 아, 유찬이 그다지 아쉽습니다. 네, 이제 복귀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서봉수 그단이 정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네.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정말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네요. 자, 그냥 네, 끝내기를 쓰면 개가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그렇죠. 이렇게 보통 끝내기를 했을 때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아, 하변을 밟지 않고 그쪽 처리하는 것이 크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렇게 따지면 저 우상기 쪽에서 잊지 말고 호구를 쳤어야 했다 이 얘기도 나오네요. 네. 우상기에서는 백이 한 10집 이상, 15집은 득본 느낌이거든요. 흑집이었던 곳이 반대로 백집이 많이 났으니까요. 그래서는 뭔가 이거는 백이 이기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곳은 실전과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자, 정말 오늘의 승자 맞추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서봉수 구단이요. 흙으로 불계의 승을 거두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네. 대단합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네. 나오는데요. 그리고 네. 오늘 대국을 승리하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됐죠. 그렇죠. 네. 단독 선두 서봉수 구단 2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패자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자, 오늘 봐도 뭐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이 부친대에서부터 사실상 네. 전투가 일어났고요. 네. 네, 첫 번째 전투. 네, 네. 이때만 하더라도 이 바둑이 이렇게 재밌어질 줄은 몰랐는데 네. 부채의 끈의수가 우선 날카로웠습니다. 네. 단수치고요. 여기서도 백이 찌른 수가 아주 의미가 있었죠. 네. 막으면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받을 때 끊는 순간에 네. 흙도 자충이 차있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내고요. 저 치고 단수를 쳤는데 네, 일단은 따내고 두고. 저는 이때 이쪽을 잇고 바꿔치기를 하지 않을까 이랬으면 훨씬 평화로운 바둑이 됐을 네. 거예요. 여기를 이제 네. 두고 따낼 때 잇는 수는 약간 당한 모습이라서 좀 형태상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이 변화도 사실상 서로 어려운 만만치 않은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를 끊고 따내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었나요? 네. 이때도 아마 늘었으면 또 다른 변화가 네. 일어났을 텐데요. 따내면서 뭐 이 정도로 만족이라고 본 것 같아요. 네. 백은 실리로 큰 등을 맞고 흑은 네. 이제 우상 쪽 모양이 아주 좋아지면서 여기 결과는 뭐 서로 둘 수 있는 이쪽이 이제 상변 쪽이 승부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리자로 나왔고요. 뛰고 자, 여기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봉수 구단의 공격, 또 이창혁 구단의 타격, 정말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니까 밀고, 자 이쪽을 젖히니까 네, 이쪽을 거기를 막아서 네 공격을 안에 했죠. 넣고 네. 네. 여기를 두니까 한수 한수가 정말 이 무렵부터 서로 초읽기에 몰렸는데 정말 한수 한수가 거의 최선의 수를 찾아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좀 백이 기분 좋다고 봤거든요. 네, 사실 네. 이 장면에서 젖히고 늘어서는 네. 늘어서는 이쪽도 지금 자연스럽게 흑진으로 백돌이 자꾸 뻗어나가면서 살, 네. 살게 되고 이 돌만 살면은 지금 벌어둔 실리가 많아서 백이 우세한 것이 아닌가. 그런지 잡힐 것 같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초읽기에 몰리다가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방심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구단의 독수가 등장을 네. 하는데요. 이창혁 구단도 아마 이 붙이는 수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 모양까지만 보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앞길이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이 수는 네. 정말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런 곳을 잇거나 네. 꼬부치거나 또 어떻게 응수를 하더라도 백이 흙의 응수를 이용해서 행마를 할 수가 있는데 이수는 이거는 정말 네, 백의 행마를 아주 극도로 제한시킨 백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한 수였습니다. 끊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확실히 위기였죠. 네, 이래서는 흙, 네. 백이 상당히 위험해졌고요. 그런데 유창혁 구단도 역시 대단해요. 이 돌을 살리는 것도 네. 대단한데 지금 사실 이 장면에서 유창혁 구단이 조금 네, 후회를 했던 것이 이수가 악수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냥 입고 짜 두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네, 여기를 두어도 네. 받더라도 어차피 여기 째는 수가 남아있어서 네. 이수가 조금 악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때는 서로가 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네, 지키면 가장 무난한데 네. 백이 이쪽을 오면서 여기 뒀나요? 아, 네. 네, 잇고 잇고 여기를 다연수 쳤을 때 백이 이쪽을 띄었는데 아마 끊었으면은 네. 백이 좀 어렵지 않을 따냈으면 백이 끊는 수가 안 되거든요. 단수 치고 찌른 네. 수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막고 따내고 이제 여기서 이쪽을 놓죠. 네. 사실 이 하변 쪽에서 백이 수상전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한 번에 승부처가 있었고 나중에 서봉수 구단이 이쪽에서 이 백이 잡으러 오는 수를 좀 간과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한 위기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서로 수익기에 약간 착오도 있었고 또 서봉수 구단이 마지막에도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냉정을 유지하면서 이 바둑은 서로 잔실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두 기사의 명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재미있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한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인터뷰를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지기도 네, 아직 하는데요. 아직 대국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서봉수 구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 대마를 이제 찢는 수부터 해서 공격이 많이 성공을 해서 상당히 유리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거기 수상전에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 찝었을 때 사실 백이 수상전으로 갔으면은 네, 거기 먼저 선수를 해뒀으면 네. 그렇죠, 네, 백극이 먼저 했으면 했는데 예. 네, 백이 잡으러 갔으면은 아마 저희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한수 차이인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백이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쪽에서 사실 백이 이제 한 칸 뛰어서 잡으러 오는 수를 조금 저희도 그렇고 약간 깊게 생각 못했는데 이때는 어떠셨나요 심정이? 네 당황했습니다. 그 수를 못 봤어요. 네. 자 유창혁 구단에게도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사실 이 상변에서 뭔가 서봉수 구단의 실수가 나왔을 때 이건 기회가 왔다 솔직히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일단 뭐 슬기에 계속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바둑 내용이 너무 안 좋고 일단 네. 서봉수 구단 서명희님께서 너무 내용을 좀 공격적으로 잘 두셔갖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완패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지막에 이제 복귀 장면에서 두 분께서 두 분이 이 백이 호구 쳐서 살고 이쪽을 단수 쳐서 끝내기를 했으면은 그때는 형세가 어떤가요? 미세할 것 같은데 약간이라도 좀 불리하지 않나. 네. 서봉수 구단이 이제 2승을 거두면서 단독 네. 선두가 되었는데 혹시 이제는
좀, 우승 욕심이, 네, 나지, 욕심이 나지 않는지 조심스레 네. 네, 어떠신가요? 질문해봅니다. 네, 우승하고 싶죠. 네, 끝인가요? 네. 남은 대국이 네. 조은 연구단, 이창호 구단 이렇게 강적들과 남아있는데 어떻게 따로 준비를 하실 건지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준비 별로 안 할 안 하고 그냥 두겠습니다. 아, 네. 자, 어쨌거나 오늘 긴 승부 펼쳐주신 승자와 패자 두 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대국에도 좋은 내용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바둑계에서 패자 인터뷰를 한다는 게요. 네. 또 저 사실 친한 유창혁 구단에게 인터뷰를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사실 그런데 이런 네. 뭐 패자 인터뷰 문화도 맞아요.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바둑 네. 여러분께서도 보시기에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바둑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고 관전을 했고 네.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사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제가 계속 다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바둑이었는데요. 네. 아무튼 정말 이 두 기사 투혼 그리고 서봉수 구단의 이 부분적인 수익기도 정말 놀라웠던 것이 네. 사실 이쪽 수상전에서 이쪽 하변에서 약간 위기가 아닌가 싶은 때 네. 이 패를 내는 수를 발견을 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도 흙이 걸려서 오히려 단번에 역전이 당한 것이 아닌가 싶은 데 또 여기서 정확한 수익기를 해냈고요. 계속 맞아요. 네. 네, 정말 위기가 아닌가 싶은 장면에서 냉정침착함을 유지한 것이 오늘 바둑에서 정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봉수 구단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대국 시간이 4시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지겨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재미있는 바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승자는 서봉수 구단이었고요. 2승으로 단독 선두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대국이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